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량쉬동 조직은 위용칭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고 그때 사용된 엽총을 다 분리시켰죠. 그리고 다른 엽총과 막 섞어서 다시 조립하였는데요. 그리고 그 총들을 따홍 보고 비밀리에 처리해버리라고 명령했답니다. 하지만 이제껏 무슨 일이나 그냥 깔끔하게 처리했던 따홍은 이번만큼은 바보짓을 하였답니다. 따홍은 그 새로 나온 최신식 7연발 엽총을 버리기 아까워서 그저 감춰놨다고 합니다. 그것도 대상그릴라 호텔 방 안에요. 나중에 이 엽총이 발견되면서 량쉬동이 제일 치명적인 살인 증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또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. 위용칭을 잡고 장춘시 흑사회 바닥을 이 평정해버린 량쉬동은 그 기세가 점점 하늘을 찔렀답니다. 글쎄 이놈은 요번에 또 어디를 건드렸는지 아세요? 네, 글쎄 장춘시 세관을 건드렸다고 합니다. 에? 세관이라면 이 중국 국가기관이 속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하실 텐데 맞습니다. 중국 정부 기관이 맞고요. 그런 국가 정부 기관도 량쉬동한테는 별로 쓰게 안 보였던 거죠. 이 사실은 이러했답니다. 멍판성이 자동차 쪽의 모든 사업을 담당했었는데요. 그 당시 외국으로부터 세대의 고가 차량을 밀수해 들여왔다고 합니다. 그전에도 많이 해왔던 짓이기에 뭐 아무런 문제 없을 줄 알았지만 그것만은 달랐답니다. 장춘시 세관에서는 그 세대의 고가 차량을 압수하고는 내놓지를 않았답니다. 우리 어떻게 뭐 위쪽에 전화를 넣고 돈을 준다고 해도 딱 안 된다는 거죠. 뭐야 이것들이 갑자기 돌았나? 아니 감히 내 물건으로 압수하냐? 이건 차량 몇 대 문제 아니다. 이게 량쉬동이 멘즈 문제다. 야야 모든 애들 집합시켜서 세관 안에 놈들 압박 줘라. 량쉬동은 친히 나서지는 않고 멍판성을 대가리로 세웠답니다. 그리고는 글쎄 200여 명의 흑사회 조폭을 모두 다 출동시켰다고 합니다. 이때부터 량쉬동 이놈이 그 약을 너무 했는지 이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. 아니 국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200여 명을 보내다니요. 뭐 봉기라도 일으키려고 했던 건가요? 큰형님이 출동하라고 하니까 출동해야겠죠. 그들은 차량 5대로 세관이 대문을 이 가로막고는 출입을 통제하였답니다. 그리고 100여 명이 먼저 장춘세관 보안과로 쳐들어갑니다. 그곳은 세관이 보안을 책임지는 곳이니 이 무기들을 갖고 있겠죠.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답니다. 다들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는 순한 양들이었죠. 100여 명인 건달들이 쳐들어오자 다들 그냥 앞다투어 무기를 바쳤답니다. 이렇게 밑에 직원들을 통제하고 나머지 100여 명은 곧장 이 세관이 높은 층의 고관들이 사무실로 쳐들어갔답니다. 그중 따홍 왕다장 두더웨이는 각각 20명씩 데리고 세관 부국장들 그 사무실로 각자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부국장들 사무실이 뭐 아무리 커도 20여 명이 쳐들어가면 꽉 차겠죠. 안에 들어가서는 이 분위기를 제압하고 제일 관건적인 그 멍판성 쪽이 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. 멍판성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장춘시 세관이 그 국장 사무실로 쳐들어갔답니다. 멍판성은 40여 명은 거느리고 쳐들어갔으니 그 국장은 더더욱 기가 막혔겠죠. 야야 니네 뭐야 여기 어딘지 모르니? 국장이 놀라 소리쳤지만 멍판성은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. 들어와서 소파에 척 자리 잡고 앉고는 아야야 이게 너무 낑긴다야 하면서 권총을 척 빼서 책상 위에 놓았답니다. 에? 그걸 보자 국장은 그냥 시급에 났죠. 하지만 또 다른 건달들이 이 우르르 들어와서는 그의 책상 위에까지 척 걸쳐 앉았고 또 그가 앉았던 걸상까지 차지하였답니다. 그러자 국장은 결국 구석에 이 웅크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. 그 대체 무슨 일이요?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도 좋게 좋게 하기요. 국장이 멍판성을 보고 얘기를 해도 멍판성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는 이 담배질을 해댔답니다.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압박을 주니까 더더욱 죽을 맛이었답니다. 그리고 덩치 좋은 부하들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국장을 더더욱 구석으로 꽉 미는 거죠. 그러면 이때에 세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? 아닙니다. 무조건 있었겠죠. 하지만 경찰 측은 이미 량쉬동이 꽉 막고 있었기에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렇게 몇 시간을 이 구석에 가둬놓자
역국장도 뭘 좀 눈치챘는지? 그 혹시 우리가 압수한 차량 세대 때문에 그래요? 그거라면 내 지금 당장 풀어주지 라고 했답니다. 그러자 그제야 멍판성은 채상을 땅 하고 치며 일어나서는 그 국장 쪽으로 성큼성큼 걷다가 갑니다. 그리고는 공산당 고층 간부인 장춘세관이 국장을 귓바망이로 후려갈겠다고 합니다. 어이, 우리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니? 어? 이건 우리 큰형님이 맨즈 문제다. 네 아들이 하나 있지. 장춘씨 일종에 다닌다며. 뭐 애비를 잘못 만나서 휠체어 신세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해라. 알았니? 네, 여러분 잊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멍판성은 원래는 아주 우수한 사업가였죠. 하지만 량쉬동이 세번 청하여 이 소가 넘어가서 흑사회 조폭이 되었던 겁니다.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? 그 누구보다 이 확실한 흑사회 행동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환경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랍니다. 이 멍판성은 제일 마지막까지 자신이 그 기막힌 머리로 이 살아남은 놈이랍니다. 하지만 그건 또 나중의 얘기고요. 결국 그 밀수한 차량 세대는 풀어주게 되었고 그 뒤에 량쉬둥이 그 차량들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량쉬둥은 이 일로 하여 아주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. 에? 그러면 누가 감히 지금 이 량쉬둥을 혼낼 수 있었을까요? 네, 그건 바로 량쉬둥의 친형 량쇼둥이었죠. 량쉬둥아 량쉬둥, 네 뭐 아주 장춘씨의 황제야? 감히 국가정부기관에 들어가서 난리치고 다니니? 하도 네가 직접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그번 일에 참가한 놈들 다들 외지로 보내라. 요번 일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. 제대로 들었니? 그리고 참, 네 잘하면 여기 북경중앙정부에도 쳐들어오겠다. 한번 멋있게 와봐라. 내 기다리고 있을게. 그렇게 제일 믿고 있었던 형이 얘기하니까 량쉬둥은 애들을 잠시 타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. 하지만 또 다른 살인자들처럼 뭐 깊은 산속에서 숨어 지내는 건 아니었답니다. 그들은 북경과 광주로 가서 이 각자 큰 가게를 오픈하였다고 합니다. 물론 자금은 량쉬둥이 다 내주었죠. 그 중에는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후류즈 구운 닭집도 있답니다. 네, 이 구운 닭집이 맛이 엄청난가 봐요.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그번 사건에 참가한 놈들을 이 모두 다 보내자 량쉬둥은 드디어 시름을 놓았답니다. 하지만 밑에 부하들이 많다 보니 하루도 그냥 조용한 날이 없었답니다.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. 여러분 지태민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. 이놈은 제일 처음에 량쉬둥의 제1 행동대장이었잖아요. 하지만 그 뒤에 일처리가 확실하지 못하여 왕웨이한테 밀려났었죠. 또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다른 정을 봐서 량쉬둥의 사우나를 맡겼었는데요. 근데 지태민 이놈이 그 중에서 많은 돈을 헤쳐먹었다는 겁니다. 결국 량쉬둥한테 발각되었고 대노한 량쉬둥은 당장 지태민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답니다.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지태민은 잽싸게 도망을 간 거랍니다. 네, 왠지 이런 상황을 전에 들은 얘기 같지 않나요? 바로 왕웨이도 조직이 룰을 어기고는 도망을 간 적이 있잖아요. 그리고 자신이 왼쪽 손가락을 다 잘라서 바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용서가 되었는데요. 그러면 지태민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할까요? 하! 지태민 이놈아 이거 나를 가지고 노는 거지. 조직이 룰을 깨면 얼마나 엄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랬다는 거는 야 이게 나를 쓰게 해본다는 게다. 야들아 지태민을 잡아 죽여라. 이놈이 아예 죽으면 내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구나 라고 했답니다. 네, 지금 이 량쉬둥은 이미 그 전에 왕웨이를 풀어줄 때의 그 량쉬둥이 아니었죠. 이제 간땡이가 부어서 조금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했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량쉬둥이 지금 이리저리 전화하여 이 킬러를 찾고 있던 도중에 또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답니다. 그날 아침에 량쉬둥은 이 장춘씨 공안국 국장실에서 부른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. 사실 그때 장춘 시내에서는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는 흑사회 조폭들을 싹쓸이하는 작전을 계획하였답니다. 그리고 그 계획서도 량쉬둥이 만들었다고 합니다. 에?
장춘시 흑사회 강바즈한테 흑사회를 싹쓸이할 기획서를 맡긴다고요?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98년도 길림성 장춘시에서 있었답니다. 량시동은 자신이 최고급 벤츠 뒷좌석에 척 앉고 또 앞에는 덩치 좋은 리홍강이 운전을 맡았답니다. 그렇게 멋있게 이 국장실에 척 들어갔는데 말입니다. 네? 제 누구요? 여기 국장실인데 량시동 앞에 척 서 있었던 건 그가 알고 있었던 국장이 아니었답니다. 반갑소. 네, 요번에 새로 부임한 국장 텐중린이라고 하오. 뭐라고? 새로 부임했다고? 량시동은 순간 쇠망치에 그냥 머리라도 맞은 듯이 띵해졌답니다. 량시동이 이제껏 장춘시 내에서 이 무법천지로 날뛸 수 있었던 건 전의 국장과 호형호제하면서 눈을 감아줬기 때문이죠. 새로 부임한 국장이라면 또 처음부터 뒷돈을 물쓰듯 퍼부으면서 친해져야겠죠. 우리 경찰서의 에이스 형사 량시동이 내 이름은 많이 들었어. 자, 근데 지금 가죽 자켓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구만. 그거 많이 비싸겠소. 켄중리는 부러운 눈길로 량시동이 재킷을 바라보더랍니다. 네? 이거요? 얼마 안 합니다. 제가 이제 최고급으로 잘 준비해서 국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. 량시동은 공손하게 켄중린한테 얘기합니다. 자, 우리 량시동 형사 나이는 젊은데 이 사업 수완이 장난 아니구만. 그건 그렇고 요번에 싹쓸이할 이 극사회 깡패놈들 명단 어떻게 정리 다 됐어? 켄중린이 묻자 량시동은 부랴부랴 한 수첩을 빼서 전해줍니다. 네, 여기에 적혀져 있는 눈마들 다 잡으면 요번에 성과가 크게 나서 저 위쪽에서도 엄청 좋아할 건다. 물론 얘네가 흑사회 활동을 뭐 하였다는 증거도 제가 이미 다 수집해 놓은 상태고요. 그러자 켄중린 국장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, 역시 우리 공안국의 에이스답구만. 근데 이게 다야? 여기 몇 놈이 빠진 것 같은데. 에? 빠졌다고요? 그럴 리가요. 량시동은 의아해하며 수첩을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. 그 큰 건물들은 다 빠졌네 뭐. 야야, 나 이 텐중린이 장춘시 공안국 국장으로 부임하는 신고식이다 야. 그럼 피라미드를 잡아서 내가 멘트가 서겠니? 뭐? 그러자 량시동은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흘렀답니다. 그 멍판성, 다홍, 왕다장, 뚜더회 같은 건물들 있죠? 물론 또 그 위에 걔네들 보스를 잡으면 더 좋겠지? 가 성이 량가라고 했던가? 뭐? 그러자 량시동은 책상을 딱 하고 치고 일어납니다. 하지만 이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 곰 같은 덩치 경찰이 쳐들어옵니다. 그리고는 량시동이 뭐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냥 냅다 들어서 뒤로 던졌답니다. 그러자 량시동은 붕 뛰어서 그냥 유리로 된 책상에 땅 하고 부딪혀서 그 책상은 쨍그랑 하고 깨지기까지 하였답니다. 이어 량시동이 권총을 빼내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. 뒤에 또 자동 소총을 가지고 쳐들어온 다른 무장 경찰들한테 제압당하게 된 거였죠. 야, 량시동아야, 놀랬다야. 원래 내가 책상을 딱 치면 얘네가 들어오기로 정해놨는데 네가 미절로 책상을 딱 칠 줄 정말 몰랐다야. 네 텐중린이 공안국 국장이 되는 신고식이다. 고맙다야. 네, 그러자 량시동은 텐중린 국장을 향해 그냥 개고 소고 온갖 욕들을 다 했답니다. 그러면 량시동이 이렇게 잡혔는데 그의 든든한 백인 량시오동은 가만히 있었을까요? 또 그의 4대 행동 대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잇!